야, 호동아, 강호동 나와! 서장훈 나와! 오? 강호동 나와! 서장훈 나와! 오? 기어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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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봉! 와, 장점! 장점! 신호의 영적! 월드클래스! 야, 이게 무슨 범범범범 선전이고! 나와, 어쩔래! 우리 애들이 신나서 그래, 호동아. 우리 애들이 너무 신나서. 인사해봐, 아이돌 그룹은 아닐 거 아니야. 안녕 얘들아, 나는 우리 T1에서 탑을 맡고 있는 제우스. 제우스 제! 탑탑 제우스! 안녕, 나는 이제 또 T1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오너. 오! 라고 해. 천왕! 천왕! 안녕, 나는 T1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페이커. 페이커. 안녕, 나는 T1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구마요시 구라고 해. 성악가 같다. 야, 수근아, 빨리 얘기해. 안녕, 나는 T1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캐리아 류민석이라고 해. 야, 그 유명한 제오 패국해. Hometown Heroes T1 are defending the honor of the LPK. T1의 네 번째 우승이! 제우스 오너 구마요시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와이레이터!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이렇게 다 꺾이면서 말 그대로! 그쵸! 다 박살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트로피로 외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T1을 위해 우린 월드 챔피언 T1의 제우 패국해야. 월드 챔피언. 와. 방송이 다 나다니겠네. 너희들 뭐야, 신곡 나온 거야?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어 요즘에? 야, 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번 신곡 소환사의 행복이라고 신곡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더 축하하고 환영의 박수. 예. 야, 꼬마 해진이 되네. 와, 진짜 이게 남자 다섯 나왔는데 오늘 풀 메이크업.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쁨 받으려고. 아, 오늘은 진짜 팬의 마음으로 이제 꾸몄지. 그리고 준비한 건 또 이렇게 친분이 굉장히 두텁지? 나는 페이커밖에. 근데 나는 평소에도 존댓말 썼어. 그리고 네 분 난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좋아해서. 페이커랑 따로 만났어, 밖에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기회거든. 사적 만남. 밥을 먹었지. 아, 근데 굉장히 어른스러워. 그래? 누가 사니, 그러면? 아니, 그래도 내가 사야지. 희철이가 형이니까 희철이가 사야지, 그거. 아, 근데 페이커 장난 아니야. 동이랑 형이랑 장난 아니지, 그거는. 아, 그 수준을 넘는다고 들었어. 누가? 페이커. 너무 얘기하지 마. T1계 서장훈이야. 왜? 건물 있어. 어, 진짜로? 내가 옛날에 저 프로그램이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맞아. 아, 그래서 우리가 수근이가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야, 실력도 실력인데 사람 그 자체로 존경하게 됐어. 맞아, 진짜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호동이랑 수근이랑 희철이랑은 구면이고. 경훈이 잘 몰라? 근데 나 잘 알지. 나도 페이커 잘 알아. 아니, 페이커가 경훈이 챌린지 지목했었잖아. 예전에 이제 내가 지목을 해가지고 기침 챌린지. 맞아. 아, 그럼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목한 거야, 아니면? 난 사실 근데 예전부터 버즈 팬이었어가지고. 그 시절 우리 모두 버즈였지. 희철이랑 나랑 둘이 지목했던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다른 친구들은 우리 중에 좀 보고 싶었던 난 진짜 보고 싶... 난 진짜 아이고, 리얼로 보고 싶었거든. 나는 사실 옛날부터 예능을 많이 봐서 장훈이가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기억상 처음에는 되게 약간 츤데레처럼 예능 나오기 싫어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되게 재밌게 보고 싶어. 열심히 하지 마. 가발도 다 쓰고 여자 많고. 난 좀 보고 싶었어. 동료 고마워. 지금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저기 페이커 상혁이는 상자 돌림이야? 상자 돌림. 이상민. 아, 그래? 왜, 상자 그래서? 돌림이야? 형 왜? 어디 이씨? 경주의 씨야. 우리가 같은. 나 경주의 씨인데. 아, 나도 상자 돌림이라 혹시 그래. 먼 친척인가 하고. 집안에 역시. 형이 무슨 최익현이야? 역시 구마요시 역시 대구빵이 딱 우리 이씨야. 아, 대구빵이. 왜냐면 범죄의 전쟁. 이 S그룹도 우리 이씨거든요. 아, 그래. 오, 진짜? S그룹도 우리 이씨예요. 나는 아는 형님을 많이 봐가지고 모두 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또 노래를 버즈 걸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경훈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야, 경훈이가 확 치고 나가네. 나는
호동이 와? 어? 약간 왜? 미디어에서 자주 보여가지고 어. 유튜버로 좀 많이 봤거든요. 표현력에 따라 미디어 거기서 제일 많이 보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런 시절 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그 영상 많이 하셨는데. 하면보다 필러야. 아 근데 고등학교 때 포스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때 포스 나오면 안 돼. 어 그럼 방송 못해.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약간 구마정 느낌도 있네. 아. 어, 구마정 느낌도 살짝 있어요. 아 구마정 씨. 구마정 야인 씨. 야인씨의 구마정. 처음엔 닉네임 보고 어. 그 뜻이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 구마정 씨. 난 일본 분인 줄 알았어 처음. 진짜로. 아 일본 팀 먼들러. 진짜로. 아 구마이 시상. 아 구마이 시상. 나는 처음에. 어떤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외계어 느낌으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냥 아무 단어를 갖다 썼는데 아, 그냥, 그냥 만든 거? 그게 되더라고. 이제는 약간 뜻이 없어도 그냥 구마요시 단어 자체로 그게 좋은 거 명사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구마요시 치면 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그게 좀 장점인 거 같아. 나는 수근이가 제일 보고 싶었고 이제 옛날부터 수근이 볼 때마다 좀 웃음 코드가 좀 맞는 거 같아서 진짜로? 그리고 수근이가 센스가 워낙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게임할 때 또 센스가 중요하니까 어, 센스 엄청 좋아. 이제 센스 그냥 저런 외모로는 센스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면 돼. 아 진짜 게임할 때도 센스가 엄청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잖아. 아 형이랑 무척 잘 맞는 멤버 있다고 그러던데? 어, 그게 무슨 누가 맞는 거지? 우리 팀 막내인 우재가 평소에도 형들한테 반말을 잘 써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딱이겠다 이런 말들이 아, 그건 아니면은 그래. 그건 교육이 잘 안 된 거지. 호동이 보고 인사하면 이러면 더 이렇게 얘기해. 유명한 말 있잖아. 옛날에 수근이 형이 한 말. 벼도 호동이가 지나가면 벼도 고개를 숙여. 8월인데 벼가 고개를 숙여. 우리가 아니 재훈 씨는 그러면 반말하다가 혼난 적 없어 형들한테? 되게 그 선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혼날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또 조용히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소식은 들었어. 니네가 뭐 워낙 대단한 건 알고 있는데 좀 가져온 그렇지. 거 없어? 어 준비한 거 어. 아 내가 가져왔어. 아 그거 어, 너무 많다 진짜. 그러니까 나 롤에 대해서 니가 정말 잘해줘 있다가 나 오늘 너무 좋아. 수고한 형이야. 형이 어? 다 준비해왔지. 어, 그래. 수고한 형이야. 형이 어? 다 준비해왔지. 저기 우재야 미안한데 우리 다 친구지 형 동생으로. 아 그런가? 아 키가 커서 그런가 보다. 얘네들이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적어서 준 것도 처음이겠다, 그렇지? 어, 그렇네. 신발 같이 그 공공구매로 산 거야? 신발만 우리가 나이키 신발 그 스폰서라서 이렇게 또 와서 민석이 몇 미리신니? 와서 민석이 몇 미리신니? 형 일단 65.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여기 불현돼서 싫어할 수 있어. 아, 나 이게 편하지도 않아. 그래도 생각보다 편하시네. 아, 너무 웃기다. 자, 이제 동아리 챔피언 소개를 해볼게. 챔피언. 동아리 간단 OT? OT가 있네. OT 처음 보는 항목인데, 이게. OT. 형님들을 위한 롤 입문 가이드라고 이렇게 써놨거든. 아, 야, 우리 입문 시키면 대단한 건데 이거. 롤을 사실 우리 아는 사람이 사실 경훈이랑 희철이밖에 없어. 나도 완전 알고. 나는 예전에 했었고. 해봤다며. 이 형도 롤을 나오자마자 했어. 나오자마자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롤에 대해서. 롤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하는 게임이고. 이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넥서스라는 게 있어. 본진은 이제 깨면은 이기는 게임. 상대편 본진을 먼저 깨면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맡은 말을 좀 잘 하고 포지션이 이제 각 라인별로 설명해줄 수 있거든. 얘기 좀 해줘. 나부터 할까? 나는 이제 탑이라는 라인인데 맨 위에 있고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축구를 치면 약간 윙어? 윙어? 약간 팀이랑 좀 동떨어져 있고 개인 플레이 좀 많이 하고 약간 아이언으로 치면 이진호야.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할 것만 계속하고 맞아. 남이 뭐라고 그냥 자기 계속 말, 자기 말 잘 안 듣고 자기 드림만 생각하다가 마이웨이 그런 포지션이 있어. 탑은 아는 형님의 이진호. 맨날 상대 팀이랑 싸우고 나는 이거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정글? 나는 모든 곳을 이제 갈 수가 있어. 정글러지? 정글러라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난 심판인 것 같아.
심판이라고? 어. 심판이라고. 왜냐면은 중재자 같은 건가? 약간 중재자. 판단을 계속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하면서 이제 가고 싶은 라인에 이제 한 번씩 개입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약간 리더 역할 어찌 보면 호동이야. 리더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딱 가보도 비슷해 비슷해. 욕 많이 먹어. 욕 엄청 많이 먹어. 정글이? 호동이. 근데 본인이 중심이 돼야 돼. 호동이. 정글은 그렇고. 페이커. 미드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미드필더랑 비슷하잖아. 미드필더랑 좀 비슷해, 롤에서도. 조율을 하지. 약간 중간에 이제 라인에서 계속 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고 수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약간 좀 되게 결정력도 중요하고 킬패스 같은 것도 딱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축구에서도 사실 미드필더 굉장히 중요하잖아 허리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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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운드 플레이 아니야 아형으로 따지면은 이제 사실 국보급 미드거든 진짜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국보급 센터 있잖아 그럼 그러네 소장은 예. 그리고 일단 둘 다 건물이 있어 우리 중에 건물 있는 사람이 비슷한 게 있네 진짜 딱 중심 내가 정말 게임 잘 모르지만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고 완전 둘이 똑같아. 경제 기사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기사에 모든 기사에 다 나니까. 페이퍼에 관련한 기사가 세계적 관심이니까. 나같이 게임을 아예 모르는 문외한도 사실 페이커 기사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 그 결승전 같은 거를 뭐 하는데 보러 한국에 오셨는데 페이커 우승했다고 막 우시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다른 안 좋은 일이셨던 거 아니에요? 50대 아저씨가 우리 브라질인가 어디서 오셔가지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몇 건 잊어본 거 같아 아니 서정원이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몇 건 아침도 조합이 됐지 그냥 저거 언젠가는 저항을 받을 거야 여권 잊어버려 내 포지션은 약간 축구로 치면 스트라이커 공격수 좀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 손흥민이네 거의 팀들이 좀 패스 같은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주는 편이라서 체격은 스트라이커 체격인데 언딜러라고 이제 우리 중에서 얘기하자면 나처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걸로 이제 주목도가 되게 높아 나중에 굉장히 높아 계속 그렇지 여기 팀들이 구마윤 씨를 많이 키워줘야 돼 같이 키워줘야 된다 우쭈쭈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구마윤 씨 엄마가 이제 나와 민석이 엄마야 이제 민석이야 이제 나는 서포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서포터의 근본은 이제 팀원들을 지켜주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공격에 좀 특화돼 있는 좀 알만한 축구 선수를 비유하면 송정국 선수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중요하지. 레전드로 하석주 선수. 너무 예전 뿐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를 딱 보면은 진짜 아는 형님에서 이제 이수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여서 게임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실력이 좀 낮은 사람이 서포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제일 그 남는 포지션 서포터. 캐리아는 어땠어? 맞아. 맞아. 맞는 말인데 나는 그걸 노렸지 이제 그걸 노려서 이제 내가 가면은 1등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는 그 포지션이 프로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포지션이었어 서포터 원래는 미드원 나도 미드원들이었어 그러다가 보통 그래 내가 프로 되려면 미드에는 뭐 페이커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서포터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바꾼 거야 뭐 미드원들이어도 1등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포터는 100% 가능할 거 생각해서 내가 가서 1등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확률이 높다 아니 그럼 포지션은 감독님이 정해준 거 아니면 팀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넌 이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해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약간 게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 이제 하나를 파다 보면 그걸로 계속 하거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팀에서 뽑는 거야 한 명씩 포지션에 맞게 팀이 모이는구나 이 롤에서도 제일 힘든 포지션이 있어? 진짜 뭘까? 먼저 얘기해 난 정글이라 생각해 본인 포지션 왜? 정글은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인다 아까 심판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계속 왔다 갔다 걸려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맞아 제일 힘들다 나는 탑이라고 생각하는 야 이게 다 이런 데니까 각자 왜 탑이야? 결국에 좀 하대받는 라인이기도 하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힘든 거 고독함도 좀 있고 야 너랑 똑같다 너 여기 왔을 때 완전 하대받았거든 우리한테 지금도 진행형이야 하대받는 거 나는 원딜이 제일 힘들다 생각하고 그래. 이게 지원을 받았는데 또 지원받은 만큼 못해주면은 그만큼 욕도 많이 먹고 좀 해야 될 게 많다 그건 욕 먹어야지 아니 그러면 팬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지션은 어디야?
평균적으로 어디가 제일? 미드가 그래도 제일 인기가 많은 포지션이죠. 중심이니까. 그래서 페이커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구나. 미드가. 그것도 미드가. 왜냐면 왜냐, 농구에서도 서장훈이 제일 유명하잖아. 저 그런데. 페이커가 아니 형 포지션 때문에 포지션. 그렇게 유명해진 건 아니야. 꼭 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좋은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좋아지면은 그 포지션을 다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사람이 먼저 좋아. 여기 알겠지만 저기 완전 F고 여기 완전 T야.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서 둘이 약간 좀 원래 좀 이런 분위기인가? 둘이 둘이 이러다가 이제 또 원래 이제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엔 콤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오늘 최고의 콤비야. 거기서 좋은 거야. 아니 이제 농구로 치면 처음에 농구하는 애들 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슛 쏘는 거 하려고 그래.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로이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 롤에서 애들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미드. 포지션이 미드. 보통 미드. 맞아 맞아. 로이도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미드나 원딜이 약간 축구로 치면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맞아. 근데 이제 동네 축구만 가봐도 막 수비하기 싫어하고 골키퍼 하기 싫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근데 또 이제 프로 레벨로 가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맞아 그렇지. 프로 김민재 선수가 증명하고 있잖아. 아니 여기 두른 거 골로 넣고 서포트 해주고 심판 봐주고 제우스는 돌아다니고 혼자 놀고 터는 거야 뭐 파드 받아야지. 아 이제 상대 포지션이랑 이렇게 막나니처럼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심이 거는 선수. 심이 적는 거래. 학교에서 게임을 잘하잖아. 인기가 어느 정도야? 인기 남자한테 인기 엄청 어느 정도일까?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다른 반에서 챌린저 있다고 롤에서 이제 제일 높은 티어 최근에 있다고 막 구경도 오고 좀 그랬었어. 그럼 학창 시절 때 챌린저를? 학창 시절 때. 그것도 막 등급 심사 보고 그런다는데. 있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도 등급 심사 보러 간다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챌린저가 형 MC로 치면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이 느낌이지. 뭐 골드면은 뭐 나 김희철 뭐 이런 느낌이고 아이언은 김영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티어가. 그러면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200명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300명까지. 300명? 챌린저 되려면 몇 판 정도 해야 돼?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나는 어느 정도 해야? 거의 만 판은 하지 않았을 때. 만 판? 만 판? 만 판에 승률 몇 프로? 승률 한 55 정도 나오면. 55? 내가 한 시즌에만 한 3,300판 한 적 있거든. 한 판 기준이 한 평균 30분인가? 한 판이 한 30분, 35분. 평균으로 따져서 30분. 아니 근데 승률이 챌린저 되려고 그러면 뭐 90%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랭크가 높아지면 투지 맞는 사람끼리 매칭돼서 어렵지 이게. 그리고 이제 상위 막 뭐 이제 100등 안에서 계속 10명에서 만나니까 그게 승률 51%만 돼도 사실 통할 수 있죠. 판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1%에 들어간 판수가 많아지니까. 저기 아웃라이어 보면 그게 그 만 시간을 해야 그 분야에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된다. 만 번. 만 시간인데 와 만 판 냈다는 게. 근데 다들 그 정도는 했을 거야. 당연한 거. 그럼 게임으로 친구들 얼마나 같이 하고 같이 로그인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 나는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티어가 그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높아지니까 애들이 같이 안 껴주더라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었어. 다른 세계의 아이인 거야. 누구랑 뛰고 있습니다. 나 누구랑 했어? 나 이제 집 가서 프로 되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 그 학교 동네에서 소문 좀 나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야? 좀 잘한다 그 동네. 그런 애들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고 동네 가게에 들어왔을 때 서비스가 나올 정도. 그런 적은 없는데. 맞추었을 때 그런 적은. 롤케이크 하나 정도 그냥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그냥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가지고 이렇게 PC방 오신 것을. 근데 요즘 막 몇몇 가게는 롤 티어 좀 대접하는 그런 가게도 있어. 롤이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사장님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그럼 우리 친구들은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맞아. 하는데 그 여기서는 선수를 뽑을 때 니들 어떻게 뽑아? 어디 뭐 발굴을 어디서? 발굴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이제 팀마다 스카우터 같은 분들이 계셔서 친추에서 롤 친추에서 우리 팀 한번 와봐라 이런 제의한 사람도 있고 그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거는구나. 공고를 띄워서 우리 팀이 한번 연습생 생활 해봐라. 아 연습생도 있고. 맞아 연습생도 있어. 그럼 거기 직접 지원을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제 지원. 나도 다른 팀에 한번 지원했었는데. 아, 지원을? 티원한테 연락 왔을 때는 그때 스카우트셨구나. 랭킹 12위를 찍었었어가지고 아마추어 때. 그때는 티원한테 연락이 왔어. 아마추어 때 연락 그치 안 갈 수가 없지 연락이. 성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어. 그럼 직접 지원은 어떻게? 사실 보통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셔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모셔가는데 난 사실 이제 되게 그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채팅도 잘 안 치고 숨어있는 고수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 난 이제 중국인 프로게이머라 사람들이 알았나 봐. 아, 왜냐면 중국인 프로게이머분도 한국 서버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가 나한테 안 와서 이제 페이스 같은데 뭐 몇 살까지 뭐 몇 점까지 이런 거 있어서 바로 넣었더니 어,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오, 바로 됐어. T1에서 어, 빨리. 아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 앞에 그 포지션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다 그러면 있지. 그러면 누가 온다고 그럼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갈 수는 없어. 갑자기 방 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잘 됐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어서 아, 난 이제 세 개가 다 있지. 예를 들면 이제 한 3군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를 받는 거. 아 근데 1군까지 올라. 일단 해놨고. 아 그럼 지금 다섯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많이 2군 있지. 연습생도 있고. 2군, 3군 뭐 다 있는 거야? 내가 들어왔을 때는 1군밖에 없었거든. 아, 그때는 2군, 3군 시스템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연습생이면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지. 오, 이 계속. 자리를 먹기까지. 아니 그냥 점점 하다가 어? 어? 내가 프로그램 잘하네? 어, 그래서 프로그램 됐을까? 그렇지. 나는 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는 이제 다 스카우트해서 했다고 했잖아. 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와, 나 때는? 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와, 나 때는? 어. 나 때는? 롤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어, 그때부터 맞아. 좀 해가지고 시즌이 있는데 1년마다 시즌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일단 거의 롤 시즌 1, 2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제이가 왔었어. 그리고 뭐 내가 처음에 아예 프로게임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원래 꿈이 뭐였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자가 꿈이긴 했었는데 오. 근데 게임 하다 보니까 되게 높아져가지고 점수가. 아 근데 프로 같은 마음도 없었는데 프로에서 연락 왔으면 좀 당황했겠네. 프로로 될 마음이 없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스카우트 제이가 엄청 당황했겠어. 아, 자막 넣어줄게 이따가. 이제 프로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점수 올라가고 이제 좀 나도 컨택이 오니까 그때부터 고민 많이 했었지. 나는 둘 다인 것 같은데 일단 친형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 어릴 때라서 직업이 뭐 있는지 모르고 항상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고 근데 게임 하다 보니 나 재능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고 프로게이머 하기로 결심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갈등도 있었는데 아빠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최고 티어인 챌린저를 찍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가 진짜 프로게이머 되려면 너가 챌린저를 중학교 안에 찍으면 프로게이머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아 나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재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거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부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챌린저를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프로로 했던 것 같아. 와. 그래서 프로게임 하려면 중학교 때 챌린저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그러니까 중학생이 우리나라에서 200명 안에 들어야 프로게이머가 그나마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맞아 맞아. 이제 프로게이머도 프로게이머인데 이런 쪽 분야는 좀 탑을 찍어야 입소문이 나고 생각해서. 그치. 맞아 맞아. 탑을 좀 목표로 하면은 중학교 때 챌린저는 찍어야. 200명 안에. 200명 안에 그럼 나도 이제 가족한테 별말 안 하고 있다가 중학생 때 혼자 그냥 몰래 챌린저 찍고 나서 바로 부모님한테 말했던 거라서 바로 합격해줬고. 야, 여기도 200명 안에 들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엄마나 챌린저 찍었으면 엄마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 뭘 찍은 건데? 친형이. 나도 같이 찍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그거 함부로 찍고 다니면 큰일 나. 집안 난리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친형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커, 이 옆에 있는 페이커가, 상혁이가 그때 대회에서 이미 e스포츠를 되게 발전 많이 시켰단 말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고. 부모님들도 기사로 많이 보고. 20이 바뀌어버렸지, 그치? 부모님 바로 합격이지. 내 케이스가 내가 고3 때 찍었거든? 제일 높은 티어를? 엄청 늦게 찍었고 그치, 늦게 찍은 편이야, 고3이면. 이 케이스가 진짜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케이스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 무조건 다 챌린저를 찍더라고, 웬만한 프로 지망생들이. 근데 지금 오너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나는 그렇거든, 근데 옆에서 우재는 왜 웃었어? 그냥 웃겨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고3 지금 거의 지금 나이가 나도 이제 똑같이 16살 때 찍었는데 챌린저를 16살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되게 반대하셨거든. 근데 우리 친형도 게임을 되게 잘 알아서
시 형은 또 집안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줘가지고 잘 아니까. 오 좋네. 그래서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 나도 근데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롤 프로가 1군에 들어오려면 사실 50명밖에 안 되거든, 10팀이니까. 10팀이니까 5명씩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10대들은 거의 2명에 1명을 롤하고 계정수만 해도 한 300만 개, 500만 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한 200명, 300명 안에는 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좀 이제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맞아. 그것도 20살, 30살에 시작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 전성기가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거든, 숫자가. 맞아, 맞아.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순발력과 이런 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실 반응 속도나 판단력 반응 같은 속도, 게 아무래도 그렇지.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요즘에는 좀 점점 올라가는 추세야, 그게. 상혜이가 많이 올려놨지. 맞아. 아, 이거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 프로 선수들 1군들 다 통틀어서 그럼 상혁이가 제일 고령? 처음에 데뷔할 때는 완전 제일 어렸었는데 18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28.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호가 우리 막내인데 몇 살이죠? 38. 계속 이어서 동아리 업적에 대해서 자 일단 업적.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7년 만에 롤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승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사가 함께한. 7년 전에 페이커는 있었지 우승할 때. 오래됐지. 나는 있는지. 10년 전에 우승했어. 아니 그럼 7년 전에 지금 나머지 4명도 있었어? 그 중에 없었지. 그때 허락받고 있었지. 그때 애기였고 현역이 아니었지. 그때 우리 나이 차이가 나랑 여기가 6살이고 여기 8살이라. 그때 챌린저 찍었지. 아 그때 중학생들이었고. 아니 그럼 근데 그때... 7년 전에도 우승을 엄청 하고 있었어. 페이커 선수는 뭐 누구나 아는 레전드고 슈퍼스타고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는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후로 나뉜다. 그냥 스스로 기존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압박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좀 큰데 원래 T1이 그야말로 이제 최강 팀이었는데 이제 7년 동안 약간 뭐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지. 그 게임 팬분들이 T1 뭐 롤드컵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다섯 명은 어땠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게 늘 잘 됐대요 좋은 얘기하지만 원래 이 다섯 명이 뭉치기 전에는 10명이 있었거든. 그 주전 경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팀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팀 됐을 때는 이제 전승 우승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준우승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지. 그럴 땐 어때? 분위기 안 좋을 때? 상혁이가 가장 형이니까 누구 한 명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가 우승하려면 네가 좀 빠져줘야 돼. 그런 얘기 해주면 어때? 야, 팀을 위해서 누가 하나는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22년도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대회 한 8번 중에 7번을 결승전에 갔는데 다 거의 5번, 6번을 준우승 했거든, 우리가. 나는 다 봤거든, 모든 경기를? 2022년도에 져가지고 진짜 엉망 울었어. 근데 그 붙은 팀이 캐리어가 원래 있었던 팀 아니야? 맞아 맞아. 옮겼잖아 거기로. 아 경훈이가 좀 아는구나. 아. 옮겼는데 져서 캐리어 엉엉 울고 페이커가 약간 당황해서 캐리어를 계속 지켜보고. 약간 그때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씨 괜히 일단 울렸나? 결승에서 만났는데 상대를 같이 뛰던 선수가 두 명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고 나서 쟤네가 먼저 우승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치 그리고 그냥 일단 쟤네 둘이 놀렸어? 응? 쟤네 둘이 놀렸어? 아, 놀리지 않고 이제 끝나고 악수하는데 포옹하고 그때 이제 더 슬프더라고. 그리고 결승에서 이렇게 계속 지고 나면 좀 서먹서먹할 것 같고 괜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다른 선수들이 이제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약간 싸우기도 많이 했지 우리는. 어 어떻게 싸워 오너야 어떻게 싸워? 치고받고 싸워? 싸울 때도 각자 포지션을 맞게 싸우나? 제우스 약간 옷장 벗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같이 모여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좋게 말을 하지.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욕한 적도 있어?
뭐 욕도 뭐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싸워야 더 친해지고 맞아요.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구마윤씨랑 캐리아는 더 싸울 때도 깊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알잖아 둘 포지션이 애인 같은 포지션이야 너 이렇게 등치 큰 애가 그러면 안돼 아니 그렇게 강호도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아니 강호도 트라우마 캐리아도 서운한 거 없지? 롤상에서 또 이 덩치 큰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하거든 어. 호동이도 이렇게 부인 것처럼 어. 맞아 아, 캐리아 은근히 좀 서운할 때가 있었긴 했어 뭐 어떤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서운했어? 약간 말투 같은 게 살짝 서운할 때가 아. 진짜 애인이라니까? 그거밖에 못 먹겠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길래 처음엔 이제 착하게 말했는데 하면 할수록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렇지 모르게 안 들으니까 아 이건 세게 말해야 되겠다 어. 할 때 이제 세게 말했지 모르게 세게 얘기했어 그냥 어떤 특정한 단어보다는 분위기나 차갑게 하고 뉘앙스 약간 눈 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오, 진짜 여자친구네 나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지금 한번 눈 마주치 봐 지금 아니 나는 근데 말할 때 게임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게임 화면을 보면서 나는 말하지 게임 화면을 보면서 그래 옛날에 우리 또 그 가드가 우리 패스를 잘 줘야지 우리가 넣기가 쉽잖아 근데 맞아 맞아 이제 나보다 선배가 가드를 보면 그치 동명인 이상민 상민 형 나랑 제일 친한데 상민 형 맨날 나한테 아, 왜 못 넣어? 막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 똑같다. 이렇게 표정이 보여. 어. 딱 실수하면 나한테. 아, 그게 그래요. 못 넣으면 어시스트도 사라지거든. 어시스트가 아, 그, 아, 근데 반대로 내가 선배고 카드가 후배면 카드가 잘 좋은데 만약에 내가 못 넣었다 그러면 답답해들. 똑같은 거고. 똑같아. 내 기억에서 제일 심했던 거는 구마우 씨한테 한 거보다는 뭐 이커한테 한 게 더 이커 뭐라고 그래. 여기저기 다 그냥 뭐라고 했는데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나눴어 세게 건전한 토론 브라이트 근데 페이커는 기분 안 나빴어 그래도 와. 민석이가 동생인데 아 나는 근데 동생이라서 기분 나쁜 거보다는 약간 좀 근데 이제 준우승 많이 하니까 다들 예민하니까 엄청 많이 싸웠지 특히 나 이제 게임 토론하면 민석이랑 많이 얘기하거든 진짜로? 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준우승 계속하면서 그때 이제 페이커가 한참 손목 부상 때문에 T1이 1승 7패를 하고 있었어 그게 말이 안 되거든, 7패를 한다는 게. 그때 페이커가 못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내가 빠지고 이제 다른 선수가. 마우스 이거 하다가 손목이 아파지고 손목 엄청 아프고. 키보드랑 손목보다는 이게 좀 나는 팔을 쪽을 여기 많이 써. 그러니까 직업병이 생기는 거지, 이게 워낙 많이 민감해지고. 손목 뭐 터널 증후군 이런 게 있지 않아? 항상 이게 또 경직돼 있지. 엘보 쪽 터널 증후군 있어. 엘보 쪽 있구나, 그래. 다 있을 것 같아. 이런 적이 없으니까 또 슬럼프도 당연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었거든. 이기는 게 익숙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 사실 막 저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상황이 너무 열받긴 했는데 그렇게 되지, 맞아. 근데 이제 이 약 물고 버티자. 그냥 그렇게 때릴 줄 기다렸지. 저 말 되게 와닿는다. 그냥. 아니 그리고 팀이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중간에 뭐 갑자기 멤버가 좋다고 무조건 갑자기 성적 나는 거 아니지. 우리 월드컵 나와도 황금 멤버라고 막 하는데 막상 나가면 또 성적 안 좋을 때가 있거든. 아니 근데 내가 들었는데 페이커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나서 경기 뛰는 팀원들 모습하고 없을 때의 팀원들 모습이 완전 다르대. 없을 때는 왜 화기애애했나? 오히려 페이커 없대. 야, 형 없으니까 좋은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있어? 있어 뭐가? 밑에 게 복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게. 위에 게? 진짜 분위기 안 좋네. 아니, 캐리아 표정이 진짜 완전 다르네. 진짜 안 좋아. 그럼, 아무래도 제일 형이고 든든한 사람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엄청나. 막정이라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페이커 있으면. 동료분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1, 2학년 때 한번 미국 갔을 때 없었잖아, 팀에. 엄청 이기다가 중간에 갔다가 아니라고. 왜냐면 가장 갔는데 그 내가 없는 1년 동안 계속 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왔는데 애들이 아까 그런 표정. 아 믿음의. 아니 페이커가 서장훈 맞네. 아 신뢰의 표정. 그리고 우리 감독님 자체가 느긋해졌지. 아니 그래서 그 갔다 와서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졌어. 거의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네. 돌아왔구나 서태식이. 40몇 연승 뭐 하고 갈 때까지 안 졌어. 그 유학 갔는데 그게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기분 어땠어? 뭐 안타깝기도 했지만 역시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꼴이 난다. 이 꼴이 나.
페이커도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왔어? 야, 내가 없으니까 개판이 진짜. 내가 한번 또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는 페이커는 그렇지 않아. 어땠을까? 처음에 이제 졌을 때는 약간 좀 웃으면서 봤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지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데 표정 너무 웃고 있는데 오늘 뭐가 지금 아니, 처음으로. 근데 이거 중요한 건데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만약에 내가 없는데 나 대신 들어간 놈이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 그럼 성적이 되게, 엄청 나잖아. 나 그러면 똑같아. 제가 저렇게 잘하다가 어떻게 이거 내가 욕을 먹겠는데 약간 이런. 내가 없어도 되나 보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렇다고. 누구나 그게 무조건 기쁘지만은 않아. 약간 나도 이제 벤치에 있던 시절이 옛날에 좀 있었으니까 그럴 때 되게 불안한 감정 분명히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하면은 나는 좀 배울 점도 있는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된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아니 동기부여 뭐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동기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지. 아니, 페이커가 아주 인성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나는. 너는 왜 그래? 싸움 대목이 아니다 그랬어? 왜 싸움? 부부 싸움. 올해 이제 한국에서 펼쳐졌고. 근데 한국에서 펼쳐졌는데 한국 손님들이 한 명도 못 올 뻔했어. 왜냐면은 워낙 중국 팀이 또 롤 강대국이라서. 이번 월드 때는 8강에 한국 팀 세 팀이랑 중국 네 팀 있었는데 한국 팀이 다 떨어지고 우리만. 아 진짜? 8강에서 그래서 우리 한 팀이랑 중국 세 팀이랑 이렇게 4강에. 맞아. 말 그대로 게임을 박살내고 있고. 그럼 중국 세 팀을 계속 이긴 거야? 중국 네 팀만 4강을 갈 뻔했어. 남은 팀은 T1밖에 없다. 그래서 타 팀의 팬들도 야 이거는 T1 무조건 응원해야 한다 해서 모두가 진짜 힘을 모아서 T1을 응원했잖아. 클럽 팀이었는데 국가대항전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치, 국가대항전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어때서 제우스는? 아니 부담이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떨어지면 이제 중국 팀밖에 안 남으니까 한국 팀 아예 없어요. 상황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등장해 볼까? 아 주인공의 등장. 선글라스 끼고 막 입장하면서 오히려 좀 즐겼었던 것 같아. 상황. 확실히 막내라서 자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치 자신 있었어. 오너는 저 압박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기고 올라가면은 이게 너무 멋진 스토리여서 좀 기대감도 많았어 나는.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흥분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위기가 찬스니까. 부담을 나도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이 우승만 하면 진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졌을 때도 어차피 앞에 있는 한국 팀 다 떨어졌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그래도 얘네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티오는. 오히려 좋다. 그렇게 많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분산되면 계속 나으니까 오죽하면 제발 T1 4강만 올라가라 다 이랬어. 나는 사실 그냥 4강전이 우리가 딩동이라고 거기가 가장 강한 중국 팀인데 그 팀이 올해 모든 대회를 다 우승했었단 말이야. 골든 로드 딩동 그들이 도전합니다. 골든 로드 저희가 맡겠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 팀 상대로 나는 일단 월드에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기대를 했었고 상황 상관없이 그냥 나는 경기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페이커의 한방! 페이커!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잃는 네. 티원은요 어느새 월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올해 기준 최강의 팀 직동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향한 최종장에 다가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인성이 갑자기 생각난 게 승리를 하면 이제 카메라맨이 들어와서 한 명씩 이제 뭐 포즈를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한테 이제 진짜 이기 힘든 팀 이겼으니까 다운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잖아. 제스처 해주세요 했더니 페이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엄지척을 해줘서 그 팀 팬들이 야 역시 인성. 페이커다. 인성. 아 원래 시합 끝나고는 상대 팀한테 이거를 하는 거야? 약간 토크들.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구마유 씨는 이렇게 했는데 페이커가 이래서 막는 게 아니고 드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제일 정작해. 은근히 더 게임 끝나고 이거 하는 거야? 좀 평소에는 점잖은 편인데 게임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인데 토크를 맛있게 우리가 이겼던 팀이 예전에 우리 이기고 이런 3대0 제스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우리가 2대0 이기고 네, 이렇게 되돌려줬죠. 그래서 구바현 씨가 와우! 이러고 와우! 페이커 선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옆에서 구바현 씨가 나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아. 나 같은 경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트래시 토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다른 그런 거지. 사람도 맞아. 있고 또 가운데서 중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4강이 결국은 결승전 같은 게임이었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4강이 결승전이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4강전은 3대1로 이기고 결승은 3대0으로 이기긴 했어. 막으로 나올 선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잘한다. 재미없는데 이러면서. 이걸 누가 막습니까? T1의 네 번째 우승이! 제우스 오너쿠만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 고맙습니다. 페이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넥서스를 파괴해서 박지 재림을 선언합니다! 관객수가 얼마나 돼? 관객 수가 그 고척 꽉 찼으니까 몇만 되지? 고척돔이 꽉 찼어? 어, 근데 우와. 아니 고척돔 말고 나 뉴스에서 본 거 어디 저기 광화문 그쪽에 거기 응원하던데 나는 사실 그래서 롤드컵 우승했을 때 내가 기쁜 거보다 아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깊어. 그래 그 뉴스 봤으니까 브라질 아저씨가 거리에서 엄청 울더라고. 그 아저씨 왁싱해서 온 거 아니에요? 브라질이었냐? 여보 얘 그냥 탑이야 탑. 그냥 혼자 여기 얘기 안 들어. 혼자 칠 것만 생각해. 근데 뭐 요번에 다섯 명 또 다 지금 뭐지 다 팀 안 가고 재계약 걸 다 해가지고 그것도 언제 팬들 사이에서 감동했지. 그게 대단하다. 다른 팀에서 더 높은 연봉이랑 이런 거 제시하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게 그치?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페이커가 사실 중국에서 연봉을 260억 제안했는데 연봉은 해외 팀에서 이걸 엄청 써. 근데 나는 사실 원래 장기 계약이었고 나도 원래 상혁이처럼 좀 내년까지 계약이 원래 있었었어. 나는 약간 스포츠를 좋아해서 좀 e스포츠도 스포츠처럼 좀 단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어서 나는 단연 계약을 먼저 봐왔었어. 새로 재계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지? 그럼 제우스랑 구마요시 나랑 민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구마요시 캐리어 커플. 나도 이제 사실 이번에 결승에서 MVP도 타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 오, 우리가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MVP.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고 이제 돌아보고 있었는데 아, 사실 뭔가 그래도 남고 싶더라고. 아, 그래도 T1. 그래서 남으니까 뭐 아는 형들도 나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재계약 안 했으면 아는 형님 못 나올... 네 명이서 나왔겠지. 우선될 뿐. 아, 그래? 네 명이 나왔어. 형 완전 티네? 형 왕티네? 나는 원래 좀 T1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아, 야, 제우스가 인터뷰를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 연예팀 돌아보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든 조건이 더 좋아도 T1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그 값어치 이상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제안은 안 왔었지? 아 그거 노코멘트 하고 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우스만 다른 팀을 다 돌아보고 아, 했는데 참 이게 세상이 솔직하면은 순진한 사람한테 괜찮아 그게 탑이야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최대한 고민하고 결정해 후회가 없어 맞지 맞지 우리 거야. 아는 형님 멤버 중에서도 출연료 훨씬 많이 준다 그러면 그렇지 일단 가서 찍어는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나랑 이승훈은 무조건 갈 거고 찍진 않더라도 일단 기획을 하나 먹지 그럼 나 이승훈 서장훈으로 가고 호동이 어떤 기획인지는 후예일이다 호동이 형 자 여러분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뭐 7년간의 롤드컵 우승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이 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메달 너무. 야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이제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 채택이 됐지. 그때 이제 제우스랑 페이커랑 캐리아. 해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다 한국 들어와서 이제 한국 팀으로 나간 거거든. 아 그럼 여기 금메달리스트가 4명인가? 서정은 4명. 야, 그러면 아시안 게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초대 챔피언 금메달리스트네. 그렇네. 그때 최초니까. 그리고 그때 인기들이 엄청났잖아. 제일 인기 많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아시안 게임에. 모든 선수들에서 밥 먹으면서도 찍고. 맞아, 내가 조금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 되게 거기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많으니까 또 사진 많이 찍으니까 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어떻게 뽑히는 거야? 국대는 최근에 대회 성적으로 퍼포먼스나 성적 같은 걸 보고 뽑는데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살짝 안 좋았어 가지고. 야, 그 타이밍에. 어, 그러면 캐리아는 다른 원디라고 같이 하게 된 거잖아, 팀을. 어땠어? 다른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거잖아, 어찌 보면. 맨날 구마윤 씨랑 이렇게 데이트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룰러라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이제 데이트를 해본 거잖아. 어땠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가 부진했다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감독 코치님이랑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딱히 기억이 잘 안 나. 오히려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잘생긴 남자친구한테 간 거라서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약간 뺏기진 않을까. 마음을 아니, 뺏기진 않을까. 둘은 좀 속상했겠다. 그래도 이렇게 언어랑. 다섯이 팀인데 세 명은 나가고 둘은 못 나가게 되니까 어땠어, 기분이 좀?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 대회에서 조금 부진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이제 또 노리려고. 너 경기가 있으니까. 2023년 영국의 그 더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탑10에 들어갔잖아, 페이커가. 세계 기준으로. 좋게 했다니. 근데 메시, 오타니와 영국 스포츠 파워맨이잖아. 근데 e스포츠로는 유일하게 페이커. 기사 보고 어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슈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 뭐 내가 잘 나가지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게 내가 감사한 거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인터뷰 느낌이 나요. 아니 보니까 그 페이커뿐만이 아니고 T1 선수들이 전부 다 2023 SK 어워즈 맞아. 선수상 받았다고. 나뿐이 아니에요. 우리 경사. 경사가 아니네. 캐리어는 3년 연속 받았다고. 형이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어? 3년 연속이나. 아, 어? 그 포지션에서 올해 선수상. 그렇지. 이게 21년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22. 지금 계속 내가 받고 있어. 예. 캐리어. 살아있네.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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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 포지션에서 내가 탑이다. 제우스랑 오너는 2년 연속. 2년 동안. 구마윤 씨는 이번에 이번이죠. 상영도 이번에 봤어. 페이커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올해 선수는 페이커. 네 번째 상의 공은 팀원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의 서포트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 페이커한테 훈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한 분이 있다라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할머니.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마스터. 맞지. 맞아요. 할머니가 게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훈수를 드셔, 나한테. 처음에 우리 하나로 9킬 먹었지. 조이로다 4킬 먹고. 참 경솔하게 악전 말고 자신있게 들어가는 게 그게 좀 그런데 피백이 보면 딴 사람이 먹으면 되지. 완전 전문 용어를 완전 사용하시지. 원래 우리 집은 다들 게임을 모르셨는데 이제 내가 프로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오니까.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할머니께서 웬만한 사람보다 롤 잘하실걸? 플레이도 하셔, 할머니가? 플레이는 하진 않고 진짜 거의 이제 TV에서 계속 리플레이로 막 경기하는 거 보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막 이제 카톡도 이제 막 뭐 좋은 막 문구들 막 보내주시고 손주 사랑이 이제 딱 원래 보면서. 가족들이 다 전문가가 돼요. 그렇지. 가족분들 중에 같이 이렇게 뭐 프로 게이머 구마윤 씨 이제 형이 이제 스타 예전에 프로 게이머. 스타 누구? 이신영이라고 예전에 스타 프로 게이머였거든. 집안 또 그리고 집안 자 칠남매야 애국자야. 환경이 좋네 그러면 형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받았을 거고. 아, 형제가 칠남매예요? 아들들이 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약간 한 명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처음엔 조금 반대하긴 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시지. 별명 알아? 아니 국민처남이잖아. 누가 여기 별명이. 이제 국민처남이 두 분 있지. 왜? 이제 오너랑 구마유 씨가 이제. 오너의 누나가 유명한 치어리더시고 그래서 오너가 정글 하다가 살짝 실수해도 처남 이번엔 넘어갈게. 진짜? 몰랐어. 어디 팀? 지금은 배구 쪽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세이브. 그렇게 친누나 맞네. 친누나랑 모르잖아. 뭐가 돼? 야구랑 농구는 알았었어. 지금 배구는 잘 몰라. 그리고 나 누나 세 명 있는데 누나들이 이제 인터뷰 한 거 보고 다들 처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이쁘다고. 다들 미인이셔. 시철이가 우리 누나
인스타툰을 그리는데 아, 그거를 아. 태그를 해줬더라고. 형 작가요? 네, 고맙다고 해서. 아, 처남. 아, 고맙네. 궁금하긴 하다. 너희들 취미가, 그러니까 쉴 때는... 게임은 이건데 저 K-POP 덕후라고 들었는데, 캐리아는. 나는 취미가 진짜 없어가지고 아이돌을 자주 보기는 해. 또 머리 시끄날 때 아이돌 보니까 또 마음이 상쾌해서 많이 맑아져가지고. 앞이 어디 좀마마마마 앞이 좀마마마마 아니 요즘에 누구를 그렇게 요번에 그 이슈된 거 있거든. 게임에서 이긴 다음에 뉴진스 나와 이렇게 했던 거. 나이스! 나이스! 진속다 뉴진스 나와! 뉴진스가 월드컵 결승전 무대를 하는데 이제 준결승에서 결승 올라갈 때 되니까 캐리아가 뉴진스 나와 그랬거든. 어 진짜 뉴진스가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뉴진스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진짜 게임을 했거든. 진짜 연습할 때 뉴진스 빼빼로 있는데 그 옆에 얼굴만 두고 게임을 했거든. 어쩐지 잘하더라. 진짜 만난 적 있어? 만났지. 그때 결승전 때 무대를 해주셨거든 뉴진스. 아~ 그리고 그 전에도 사인 받았잖아 다. 아, 맞아. 그 전날에도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 거기서 민석이 사인도 버니지야? 버니지. 왜냐면 그래서 뉴진스도 그 뉴진스 나와 이거를 알아. 야, 들어.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어느가 진짜 완전 경훈이. 그 내가 듣기로는 완전히 이거 저 트레이닝. 레슨도 받았다고. 완전 트레이닝. 아, 그 정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난 잘은 못 하고 경훈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남자를 몰라를 제일 좋아. 아! 정글을 몰라. 한번 들어보죠. 예. 야, 렛츠 고. 자, 오너가 부릅니다. 정글을 몰라.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잘하네.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 비비는 척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과 지내져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게임인데 이거. 이게 비행기가 움직여서. 아 알아 뭔지 알아. 이 나방들 잡는 거. 알아. 아~ 잡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야? 잡는 거야 잡는 거. 피할 것도 피하고. 잘한다. 잡는 것도 잡고. 이거 안 죽겠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어디 고등학교야? 응. 전세라는데. 타임 안 걸어? 너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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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거 같은데. 뭐야 이게? 영생한 거야? 외국인이야? 뭐야 이거? 야 니네 줄 서 있는 거야? 이해 못 한다고. 지금 안 돼. 부장 갔다 올 수 있잖아. 야, 그래 빠져. 다음 우리 판이다. 다음 우리 판이다. 동전 올려놨다. 올려놨다고. 하나만 올려. 우리 네 명 아니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엄연히 세 측이지. 세 측이 아니야. 동전을 먼저 올리면 돼. 우리가 먼저 하나 잡아줬는데. 얘 아직까지 하고 있네. 야, 적당히 뒤 사람들 기다리잖아. 야, 얘 그 신커녀로 유명한 애 아니야? 죽었는데? 죽었는데? 아, 얘가 T1이야? 잠깐, 여기 혹시 T1? 미안하지만 아는 노락실의 모든 게임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미안하지만 아는 노락실의 모든 게임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와, 이 싸가지 없으면 뭐지?
이 싸움의 점수는 뭐지?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야,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쉽지 않을걸? 오케이, 오케이. 갤러그 한번 가자. 진짜? 갤러그 강자. 너는 갤러그 하면 그 게임이 끝나? 나는 오픈해서 저녁에 문 닫고 나갈 때까지 100원으로. 몇 점인데? 뭐가? 26만. 26만? 그래. 우리나 100만 점, 100만. 이 쏘다. 잘한 거 같은데? 오, 2, 3, 4, 잘했어. 오락기가? 어? 사람이 맞아라냐? 많이 컸네. 예전에 유치원생이었는데 이거 오락기계가 나랑 딱 맞잖아, 또. 확실히 유리하긴 하네. 그럼 잘해. 유리하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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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그 삼촌이 주는 거 하세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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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높아져. 아, 우리. 여기서 한번 이제 위험합니다. 이게 또 한목숨을 하는 거거든. 그 한목숨이야, 이거는. 그거 끝나는 거야? 사장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장님 불러야지. 아이고. 와, 최고 점수야, 지금. 와, 대박이다, 너. 자, 다 덤벼! 와, 수는 진짜 잘한다. 와, 10단계! 와, 대박 수가. 수가 그거 완전 대박, 대박. 와! 와! 67,330! 67,330! 야, 지현아! 지현아! 자, 오케이! 67,333! 보여주자, 민영아! 그럼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거? 옆에 뒤에서 기다리는... 잘해야 돼, 보자, 보자! 아, 근데 버튼 누르는 게 이미 약간 잘하는 사람 버튼이 야, 아닌데? 야, 절대 막 누른다고 와. 많이 나가지가 않아. 얘 다 터뜨려. 너무 밑에 할 텐데, 너무 밑에 할 텐데? 이건 계속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슬슬 좋을 것 같은데? 딱 잘 어울려, 딱 잘 어울려. 아니, 근데 구마유 씨는 손톱 없으면 안 돼. 서포터 없으면 안 돼. 캐리어가 옆에 앉아있어줘. 그래, 너도 앉아있어줘, 야. 서포터 옆에서 훈수 넣어줘야 돼, 앉아서. 재밌다. 그래, 둘은 하나거든. 훈수가 훈수. 그럼 리벤트 매치는 상대 안 써? 아니야, 이맵 아니지 않나? 아, 이거 맞아, 맞아. 아, 이거 수근이가 이기겠는데? 죽었어. 죽었어. 1815. 페이커! 옛날에 해봤대! 18840! 걔네들 차이나! 페이커가 잡기해주고 보자! 그래, 페이커를 해봐! 그럼 이커야! 너랑 마유씨랑 한 점수 합쳐서도 수마유씨 못 이기면! 아 근데 페이커는 어릴 때 이거 많이 해봤대! 나 한 7살 때 해봤는데? 렛츠고! 잘한다, 잘한다! 성인이 연습할 때 잘했거든! 소리가 다르네! 누르는 게 달라, 누르는 게! 뭔가 다르네! 손은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아무 쓸데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야, 너 이기면 쓰고 나면 페이커한테 깨물 이긴 거야! 그럼 이건 전설적인 거지! 와, 이건 형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영상 틀어도 돼! 이거 비유하면 타이슨이 여기 동네에 와서 펀치 친 거잖아! 그치, 그치! 타이슨이 그죠? 야 아이! 갔다! 갔다! 이야! 입맞춤을 보여! 입맞춤을 보여! 죽었어! 28, 28, 야, 게임도 안 되지! 마지막 점수! 나 67,000이야! 야, 나 67,000이라고! 와, 둘이 합쳐도 안 돼! 야, 이건 이제 재밌네, 게임이! 아, 우리 T1 선수 입단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또 도전하러 와! T1을 왜 입단을 해? TT가 있는데, 일로 와! 야, 우리 대표님이 계약금 더 많이 줘! 대단하다, 진짜! TT! 그 오락실이 시끄러워! 이제 왔어요? 야, 야! 이모님이시라! 나 오락실 사장 아니야! 김정균? 야, 누가 이렇게 오락길 가운데 갖다 놨어? 아니, 수근이 혼자 너무 혼자 오래 했어요! 사기 친구였어요! 밖에서 듣는데 T1 모셔놓고 왜 혼자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다들 모르나 본데 이래서 우리 아는 오락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칙이 하나 있어. 그렇지. 이름하여 롤드컵 우승자 아는 오락실 프리패스권을 얻으리! 여기서? 지금부터 아는 오락실배 롤드컵 대회를 시작할 거야. 다들 자신 있나? T1은 뭐 당연히 우승 경험이 몇 번? 뭐. 롤드컵만 오면 잘해지거든. 우승 몇 번 했지? 한 번 했지. 그렇다면 롤드컵 첫 번째 경기를 공개하겠습니다. 헤어로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철사 롤 고치기! 자, 게임은 간단해. 팀원 중 한 명이 나와 가발을 착용해. 아, 다른 팀원들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헤어 롤을 던져서. 자, 제한 시간 20초. 더 많은 헤어 롤을 붙인 팀이 이기는 게임이야. 슈팅 정확도를 볼 수 있겠지. 게임 시작하겠다! 자, 오늘 롤드컵
컵을 위해서 심판을 모셨습니다. 동네 최강 심판 심판분입니다. 전용준 아니야? 전용준? 아 실제로? 실제 롤드컵 거기 햇볕에서 나오신 거예요? 실제 롤드컵이랑 전혀 상관없고 저희 아영PD입니다. 예. 정확하게 심판할 거예요. 자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작합니다. 준비 시! 자 시작됐습니다. 자. 자, 한 번에 많이 던지는 작전으로 자, 정확히 20초 동안 누가 많이 붙이는지 자, 야, 내가 엄청 많이 붙였어. 어디 안 붙은 데가 어디야? 안 붙은 데가 어디야? 야, 내가 엄청 많이 붙였어. 그래? 야, 내가 엄청 많이 붙였어. 김영철 4번. 자, 옷에 붙인 건 인정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 마지막. 자,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개수를 세볼게요. 자,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우와, 진짜 많아. 자, 19개. 자, 20개. 40, 41, 42개. 와, 42개. 와. 한 방에 딱 이래 한 방에 딱 저리 가 저리 가. 그것도 괜찮아. 아니면 바구니를 붙여. 재밌게. 자, 계속 이어서 티백 팀이 시작합니다. 준비. 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와, 와. 와. 시작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자, 뒤돌아봐 주세요. 안 되면 되는데. 아, 많이 붙었어. 자,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세 개, 다섯 개, 아홉 개, 열 개, 14개, 16개, 자, 8개, 20개, 22, 24, 26, 28, 34, 36, 36개!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헤어롤 헤어롤 뒤에 뒤에 뒤에. 자 이번에 라운드마다 선물이 있어요. 너무 유럽다. 오 롤 효과 좋은데요? 야. 자 덤벼. 부터. 자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두 번째 대결로 함께합니다. 돌격 휴지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롤드컵 두 번째 게임은 대구 롤 굴리기! 자, 롤 굴리기?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동시에 두루마리 휴지를 굴리는 게임입니다. 아 이거구나. 영철아 생각보다 세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 자, 첫 번째부터 페이커가 나왔습니다. 페이커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이기고 가겠다 이거죠? 자,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에 출발합니다. 자, 준비! 저 죄송한데 페이커 이런 모습 처음 봐가지고 굉장한 각도를 지금 정하고 있어요. 롤드컵! 자, 롤드컵이에요. 준비! 시! 그려주세요! 잡았죠? 언제든지 1위를 바꿀 수 있는. 자, 준비! 시! 자, 굴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갔습니다. 아, 좋아! 좋아! 우리 좋아! 둘 안 나가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가운데부터 내리막이 이거 안 붙여도 돼. 근데 여기가 내리막이야. 자, 아, 볼링폼으로 가나요? 어떻게 네. 자, 수근아 스핀 줘, 스핀. 어, 그러려고. 회전으로. 저 이 역대급 천재 드립 이수근. 역대급 천재 괴물 캐리아. 역대급 천재 돼지 강호동. 천재 천재. 위치 좀 바꾸자. 위치 좀 바꾸자. 위치 바꿔달라고? 야, 너 뭔데 위치 바꾸지? 너 한 보니까 봐주는 거야? 예? 저 둘은 형제 아니에요? 어? 아, 누가 이수근 씨죠? 일단 전 아니에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 자, 갑니다. 자, 굴렸고요. 자, 볼링포. 자, 갑니다. 자, 굴렸고요. 자, 볼링포. 뭐 그렇게 하지 말란 적 있어요? 하지 말란 적 있냐고요? 자, 심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왜? 자, 심판 인정입니까? 인정입니까? 기술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입니다. 인정! 이게 뭐니 이게? 어 뭐? 이거 기술 아무나 안 될 걸? 기술 인정. 사람들 이게 뭐니? 아 쉽지 않네. 그러면 지는 거야. 야, 점수. 야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 얘들아 어떻게 던지든 휴지 대가리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대가리? 개망했잖아. 자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장문 화이팅 강강. 준비. 준비. 보여줘.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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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아 우리가 이겼어 그래도. 아 우리가 이겼어 그래도. 어 이상민 이상민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상민 이겼다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자 대표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 시 출발. 출발했습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심판 결과! 나 1등 아니야? 자, 심판 결과! 나 1등 아니야?
심판 결과는 자, 세티커를 T1 승입니다. T1 승입니다. 마무리. 아니 세워 버린잖아. 아니 어떻게 세워? 이건 뭐야? 이건 대골 롤 굴리기의 대결 승리 바로 T1. 칠남매니까 어 나야 우승했어. 아 선물 아 일찍 들어갈게. 자 T1 팀에겐 하는 일 모두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로 두루마리 휴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야 이거 좋다. 아 우와 이거 주네. 집에 갖다 드리면 좋아하네. 야 할머니 갖다 드려. 할머니 갖다 드려. 헤어로리가 바꾸고 싶은 사람. 난 이게 더 좋아. 사람들이 괜찮다. 자 이제 여러분 롤드컵의 마지막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락 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슬아슬 릴레이 롤 감기. 렛츠고 vamos. 자 여러분 게임을 위해 길게 놓여진 휴지 보이시죠? 네. 자 저 휴지를 끊어지지 않게 감으면 되는데 만약 컵 속에 물이 쏟아지면 바로 끊어지겠지. 끊어지겠죠. 물이 안 넘치게 한 게 포인트입니다. 자 휴지를 감으면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상품이 있습니다. 롤리팝 사탕, 롤케이크, 과일 선물 세트, 자 영화 관람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우 선물 세트.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대신 단계마다 선수를 또 교체해야 됩니다. 자 휴지가 끊어지거나 제한 시간 60초가 지나면 바로 끝나는 게임입니다. 집중해서 60초? 5단계까지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지 준비 시작됐습니다. 자, 움직여는데요? 불러.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요. 자 갑니다. 잡았죠? 자 시간 흐르고 있죠? 분위기 이게 좋아요. 멈출 때 흐르더라고 이게. 분위기 좋아요 지금. 야 쓰레쉬 같다. 자 교체. 자 교체 교체. 쓰레쉬. 교체 교체. 잡았죠? 흘렀어. 20초 지났습니다. 자 20초. 자 여기까지 교체. 오 안을 써 안을 써 안을 써 오 안을 써 안을 써 안을 써 잘했지. 자 몇 분 더 있지. 40초 지났습니다. 오 40초 지났습니다. 오 제일 많이 하냐? 누나 안 하는데. 너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누가 1번으로 할 거야? 아니, 원망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야. 야. 다음 팀을 위해 드라이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와. 아. 잘 미루다가 철저한 준비. 순서 놓고. 야. 야, 진짜 끝까지 성공 한번 해 보자. 야 우리 포지션대로 할까? 그래. 제옆에 국회하자. 롤드컵. 아직 영화를 가져간 팀이 없네. 그냥 바로 나가야 돼. 이거 괜찮아 이거? 이런 것들. 이렇게 당겨주면 당겨줬잖아. 말아. 말면. 말아. 자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가자 제목 행복해. 자 갑니다. 준비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오 그렇죠. 성공패. 과감해요. 과감해. 역시 탑. 시작됐습니다. 오 그렇죠. 성공패. 과감해요. 과감해. 역시 탑. 자 과감한 도전. 그렇지. 이야. 오 싹둑싹둑. 리스크를 확실히. 자 교체. 리스크를 확실히. 자 교체. 자 교체됩니다. 오너. 자 천아. 교체도 빠르게 해야 돼요. 가자 천암질.
자, 아직까지 괜찮은데? 20초가 안 됐습니다. 신중해, 오너가 신중하네. 좀만 더 빠르게. 신중해, 오너가 신중하네. 좀만 더 빠르게. 20초 지났습니다. 자, 이제 20초 빠르게 됩니다. 다른 팀에 비해 빨라요, 지금. 오늘 두 집 밖으로 나간다. 다른 팀에 비해 빨라요, 지금. 오늘 두 집 밖으로 나간다, 테이블 밖으로. 자, 다음! 자, 교체! 페이커, 페이커! 자, 페이커 갑니다. 페이커, 페이커! 와, 습득력이 빠르다, 근데. 와, 재밌다.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다르네. 누르는 게 달라, 누르는 게. 누가 다르네. 미안하지만 아는 노락실의 모든 게임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갑니다. 페이커 갑니다.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은 아예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나 왜 끊어졌어? 나 끊어진 줄 몰랐어. 마지막 팀 개인전. 어?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도전하는 거겠습니다. 혼자 사는 팀이죠. 아직 한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형부터 하고 마지막에 준비 시작됐습니다. 출발.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오 잘하고 있다. 괜찮아, 좋아, 좋다. 야,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스피드로. 어, 깐깐한 팀으로. 자, 여기까지 14초, 5초로 가야 돼. 됐어. 아, 첫 단계라다. 롤리팝. 자, 롤리팝 잡았습니다. 자, 조금 운동해야 된다, 이제. 처음에 스피드 좀 내야 돼. 올케이크도 잡았죠? 꾸준한 스피드. 그렇죠, 그래, 그래. 영화까지 가자. 아, 왔어. 흔들려, 됐어. 나 영화 볼 거야, 나 영화 볼 거야. 영화는 무조건 가야지. 웃기지 마. 나이 잡았죠? 됐어, 영화는 무조건 간다, 우리. 됐다. 야, 잘한다. 완전 예쁘다. 영화 잡았죠? 영화 잡았죠? 영화 잡았죠? 영화 잡았죠?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뒤도는 괜찮아. 뒤도는 괜찮아. 자, 다음 수군수군 이수군. 저 뭘 네가 뭘 뽑아 봐. 누가 나. 자, 갑니다. 어, 흔들리는데요, 선생님. 자, TT 팀. 어? 흔들리는 거. 준비. 흔들리는데? 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어, 자, 떨어지겠다, 야. 아, 힘들다 벌써. 떨어지겠다, 야. 아, 힘들다 벌써. 와! 벌써. 자, 끊어지면 안 되죠.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와! 신이가 낚시를 해서 이런 거 잘해. 늦게 가? 아니, 좀 빨리 해야 돼. 아니야, 아까 20초 지났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더라고, 경훈아. 야, 이러다가 20초야? 과일까지. 우와, 우와, 잘 간다, 잘 간다. 이제 잘 간다. 속도 내기 시작했어. 언제 탄력 받았어? 오! 어. 야, 뭐, 1초 올리면 볼 넘친다. 야, 뭐, 1초 올리면 볼 넘친다. 과일까지 40초에 끊어야 돼. 좀 도전을 해보자. 저 소고기까지 가보자. 나 달려야 돼, 영선 달려야 돼. 이유 없이 달려야 돼, 영선. 아, 그리고 영어만 지나면 이겨. 영선 달려야 되니까 이유 없이. 오! 성공 가봐! 영화도 못 봤어! 시간 되지 않았어. 야, 여기에서 좀 자, 영화 못 간 영화. 자, 영화 갑니다. 과일장 세트. 그래? 아, 좀만 더 있었어도 되는데. 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사장님, 여기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사장님, 여기 콜라 3개랑요. 나도 사이다! 누가 나오지? 아, 구마요 씨. 아, 휴지대회 우승자니까. 아, 휴지대회, 맞아. 휴지대회 우승자. 휴지대회 많이 했는데. 아까 이거 휴지, 이거. 자, 구마요 씨의 도전 가보겠습니다. 준비! 휴지대회 우승자 출신이라서. 아, 시! 얘네 어떻게. 레츠고! 레츠고! 우와! 과감해. 우와, 갑니다. 저게 중간에 한번 멈추는 게 무서운데. 됐어. 계속 쭉쭉 가야 돼, 천천히. 계속 쭉쭉 가야 돼, 천천히. 어, 근데 물이 흔들리 지금까지 속도 제일 빨라요. 괜찮아, 좋아. 신난다! 물이 흔들리는 게 없어. 잘하고 있어. 패시부 터뜨려. 아, 휴지 쪽은 저 친구가 잘하네. 깨진다, 설자. 형정심이 깨진다. 그래서 닐라로 잘했나 봐. 여기서부터 속도 내야죠. 여기서 속도 내야 됩니다. 김진수
좋아, 좋아. 아니야, 지금 좋아. 지금 자, 이 상태로 가면 영화밖에 못 봐요. 내가 보니까 이 여기 영화 관람권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거기 지나면 평정심이 좀 깨지는 것 같아. 시간이. 마지막에는 한우에서 땡기부리면 어때? 아니 근데 빨리 가, 빨리 가고 있는 거야. 빨리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워낙에 멘탈 게임을 잘하는 분이라 과연? 아니 엄청 침착해. 표정 봐. 딩패스 좋아. 아 여기 위기 위기. 딩패스 좋아. 아 여기 위기 위기. 아, 땡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마 조금 한번 승부를 어, 걸어야죠. 어, 딩패스 좋아. 아 여기 위기 위기. 아 여기 위기 위기. 아, 땡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마 조금 한번 승부를 걸어야죠. 영화 땡겨갖고 여기서 여기서 속파야. 5초 남았어. 5초.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영화는 됐어. 과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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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추억. 롤드컵. 자 이렇게 해서 아는 오라 실베 롤드컵 우승 팀은 팀 와. 마지막 찢었다 진짜. 아, 역전승. 아, 올로 찢었다. 아니 휴지 전문가네. 오. 자, 그럼 3단계 우승.